어? 지금 나한테 말 건 거예요? 학교 안에 크리자리드 타입을 제거했다면서요? 생각보다 실력은 꽤 있는 것 같군요. 잘했어요. 어? 웬일로 아저씨가 칭찬을... 아무튼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듣자 하니 크리자리드 타입이 소멸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남겼다죠. 하나양과 그 우정미양인지 누군지 하는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애쉬와 더스트의 하수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자리드 타입의 본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우정미양의 협조 덕분이었고요. 아저씨, 무슨 스토커예요? 그 이야기는 또 어디서 다 들으셨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우정미양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정미양은 애쉬와 더스트에게서 크리자리드 타입의 본체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방법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수상쩍지 않아요? 왜 인류의 적인 그들이 하필이면 우정미양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을까요? 잠깐만요, 아저씨. 혹시 지금 정미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명추리에 의하면 애쉬와 더스트는 소멸한 크리자리드 타입과 대립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만으론 제거하기 어려우니 자기 하수인인 우정미양한테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죠. 결국에는 당신네 검은양 팀의 힘을 빌려서 그 목적을 달성했고 말이에요. 완벽한 추리가 아닐 수 없네요. 말도 안 돼요. 정미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요. 애초에 증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취조를 해보면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우정미양은 틀림없이 애쉬와 더스트의 하수인이라고요. 설마하니 인간이면서 차원종과 협력하다니, 이건 인류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미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라니까요. 증거도 없이 걔를 범인으로 몰지 마세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안 그래도 지금 본부로 우정미양을 이송하기 위해 요원이 파견된 상태예요. 당신이 정미양한테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도 좀 하고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나요? 우와, 학교에만 오면 잠이 오네. 볼 일이 있으면 빨리 끝내줘. 뭐야? 또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학교 안에 차원정들도 사라졌겠다. 나 이제부터 집에 가려던 참인데. 그게 말인데, 정미야, 조금만 더 있어주라. 아무래도 조사를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저기 있는 박시면 아저씨가 널 좀 조사해보고 싶으시대. 뭐? 또? 이제 와서 뭘 더 조사할 게 있다는 거야? 난 안 갈 거야. 슬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다고. 나도 그러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조사를 받고 네 결백을 증명해야 해. 결백? 갑자기 웬 결백 타령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키라도 했어? 그게 너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박시면 아저씨는 네가 차원정이랑 손을 잡은 게 아닐까 의심하고 계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차원정 따위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거 진짜지? 진짜 너 차원정이랑 손 안 잡은 거지? 그렇다고 말해줘. 너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기껏 차원정을 물리치게 도와줬더니만.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난 다만 친구로서 널 걱정해서. 듣기 싫어. 난 이제 집에 갈 거야. 날 데려가고 싶으면 영장이든 뭐든 갖고 오라고 해. 그리고 실망이야.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너도 어쩔 수 없는 클로즈구나. 저리 비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죽지는 마. 어머, 어서 와. 유리야, 소식 들었어? 심연이 오빠가 그러더라. 정미가 차원종의 앞잡이였다고 말이야. 그 아저씨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정미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렇지. 설마 정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난 게 있어. 정미가 학교 애들한테 너희 팀을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이런 말은 하기 싫었지만 걔 너희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았어. 너희뿐만이 아니라 클로저들 전부를 말이야. 알고 있어, 그런 것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만이 있으면 대놓고 말하든가. 뒤에서 다른 애들이랑 너희 욕을 하면서 낄낄거리더라고. 게다가 정미 걔는 네 친구였잖아.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뒤에서 욕할 수 있는 건지. 그만해, 하나야. 걔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아직 걔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친구의 험담은 듣고 싶지 않아.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너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을 뿐이야. 응, 나도 화내서 미안해.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 근데 그건 그렇고 아까 정미가 학교 밖으로 나가던데? 걔 그대로 가게 놔둬도 되는 거야? 만에 하나의 이야기지만 걔가 정말로 차원종의 앞잡이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정미는 그럴 애가 아니야. 그리고 만일 내 생각이 틀린 거라면 그래도 난 정미를 믿을 거야. 걔는 내 친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정미를 믿어볼게. 네 말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어깨가 뻐근해.